시발 새끼인 거는. 아, 다 주세요.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또 그 범죄. 그... 테디님 알겠습니다. 아 테디님 알겠고요. 네. 아 무섭네. 아 그래도 뭐 범죄 저질렀어도 감옥에서 이렇게 살다 오셨으면은 네. 너무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오리님이 그래도 참 착해요. 인간 쓰레기지만. 아니 네. 님도 인간 쓰레기잖아요. 저는 인간 쓰레기 아니죠. 김소연님. 네. 녹고돌등님. 네. 네네. 오리님한테 청아 좀 어떡하려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토크온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반갑습니다. 토크온의 장점인 거죠. 무슨 얘기들 하고 계셨어요? 토크온에선 장점이지만 님 인생에 있어서 이게 오리님이 네. 저 지금 징역을 살다 오셨어요. 죄명은요? 공동 공갈이요. 공갈이요? 네, 공동 공갈. 그럼 실패 새끼 깜빵에서 공갈빵이나 처먹을 것이지 왜 사회 나가지고 이렇게 저 토크온에서 저렇게 자기 죄명을 언급하면서 깜빵 갔다 왔다는 게 왜 하는 거죠? 아 근데 저번에 제 값도 다 치르고 나왔고 너무 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 네. 코트님도 아 저는 예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어떤 네. 그런 이슈가 근데,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네. 저는 범죄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완벽 이제 범죄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청라 파출소 가가지고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관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돌아가세요 그냥. 그리고 빨리 면허 따세요. 그 길로 바로 다음 날 인천 운전 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유세형도 아니고 늦었을 때 바로 잡는 것이 가장 네. 빠르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니고요, 더 이상 유세형도. 제 인생에 더 이상 제 인생에 어떤 그런 예, 나락은 없습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본인 의견 잘 서술해 주셨고요. 저는 오리님이 인간 쓰레기인가 아닌가. 오링님에게 한마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링님 그럼 이제 그 피해자분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금전의 손실을 봤나요? 금전 손실이요? 예. 합의 부모들 합의했으니까 뭐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아무튼 그 코트님도 네네.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지만은 네네. 충분히 자숙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 안 하잖아요. 네, 아니 그쵸? 뭐라고 안 하기보다는 사실. 네. 저 같은 공적인 네.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내가 개가 천선하고 내가 갱생했다라는 의지를 평생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의 어떤 그 숙명이죠. 예, 숙명이고 족쇄가 묶여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고 또 깨끗하고 뭔가 이슈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증명해 나가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형벌인 거죠. 네, 아무래도 오리님은 다리가 얇다 보니까 족쇄가 잠기긴 하시죠. 재미없어요. 오리님은 네. 오리님은 실제로도 뭐 감옥도 갔다 오셨고 이제 출소날에 두부도 먹으셨는데 너무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리님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그 감방에서 얼마나 썩다 나오셨나요? 1년 1개월 정도요? 1년 2개월이요? 1개월. 1년 1개월이면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교도소에서 보내신 거네요. 이 새끼 빅뱅이네. 와. 아, 승리가 있었어요. 또. 아, 승리도 한 1년 몇 개월 있다 나왔죠? 1년 6개월인데. 저는 빅뱅의 그 증리, 그 씨발 새끼가 정말 아주 난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출소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그 인플루언서 여자분이랑 같이 그 여행 갔더라고요. 필리핀인가 거기로. 제가 듣기로는 승리가 네. 그 안에서도 여자친구 있었어요. 그 인플루언서 접견도 맨날 왔대요. 와 감옥에서도 여자친구 사귀네. 진짜 얼굴이 되니까. 아무래도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저는 증리가 오빠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단톡방에서 자기들 그 네. 저기 그 지인들이랑 나는 한국 여자 야무지게 먹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이제 뭐 해외 저기 결론이야. 어 서양 여자랑 백인이랑 결혼할란다. 어 와,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놓고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던 내용이 나와가지고 평소 증리 글마에 대갈박에 박혀 있는 한국 여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좀 소름 돋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주도를 같이 간 분은 개짬인가요? 개인짬지. 아, 좀 많이 표현 더럽게 하신다. 개짬은 좀 그렇죠. 네. 예.
죄송합니다. 근데 두 분, 그러니까 어쨌건 그 여자의 진심은 사실 남자가 최악일 때 나오는 거거든요. 남자의 진심은 남자가 최상일 때 나오고요. 승리가 뭐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리막을 겪었을 때 그 낙차가 컸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죠. 가장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 인플루언서 여성분이랑 어떤 사랑을 그리고 싹 키웠겠죠. 예, 나 이제 정말 그러니까 오리님은 네. 그런 밑바닥에 있을 때 좀 같이 있었었던 여성분이 있나요? 그냥 뭐 빵장한테 똥구멍이나 대줬겠죠. 오리님. 아, 여. 네. 그 이제 어쨌건 뭐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느낀 점은 뭐죠? 아, 불법은 하지 말아야겠다. 불법은 하지 말아야겠다. 교화가 됐네. 교화가 됐네. 아직까지 그래 대한민국 그 교도소가 네. 확실하게 좀 그 열려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분이 이제 그 공갈을 했던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네. 모텔에다가 그 채무자를 가둬놓고 돈을 갚아라 하면서 폭행을 했던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돈 안 갚은 새끼가 잘못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폭행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폭행이요. 아 진짜 그 이근데이 씨발놈도 좀 맞아야 되는데. 아 잠시만 김수현님. 네네. 이근데이님은 뭘 잘못했죠? 200만 원 빌려놓고 안 갚고. 그 구제역이라는 분한테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판결상으로는 그 성추행이 진실로 드러났으니까 그쵸, 범죄자긴 하죠. 네, 근데 자기가 솔직히... 이제 인정을 안 하겠다. 난 이거에 대해서 잘못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고소를 해가지고 2차 피해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와, 굉장히 좀... 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그 자기가 안 했다고 우겨도 이제 자기 안 한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구제역님이... 그 죄명이 그거였죠. 네. 그 클럽에서 빵댕이 흔들다가 가까이 이제 접근해가지고 약간 좀 몸을 밀착하고 뭔가 여성분이 원치 않는 그런 스킨십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명이 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냥 아무리 그래도 이근도 남자인데 아, 근데 아무튼 그게 솔직히 네, 성추행 싶을 텐데 아, 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네, 좀 빠져봐요. 아무튼 네. 그 아무튼 성추행이 맞으니까 그것도 저는 진짜 구재영님이 이근님 참교육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저는 이근 펀치로 구재영님의 면상을 두들겨 네. 패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재영님이 또 주짓수 수련자다 보니까 그 구재역 초크로 좀 예, 이근님 목 졸라가지고 예, 지식사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저 이근 펀치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UDT 펀치가 이게 매섭거든요. 네. 예. 그 군인 출신으로서 코토님 같은 네네 코토님 같은 돼지 새끼는 구제역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같은 돼지더라도 같은 돼지더라도 저 같은 경우 이제 무림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런 돼지 무림 돼지고요. 근육 출입 돼지시요. 예 구제역님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긴 저도 구제역님 생긴 걸 보니까 약간 아, 좀 구제역님 면상은 솔직히 저는 구제역님 면상은 약간 좀 다게스탄 쪽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약간 좀 합입 같은 느낌이 예, 나가지고 턱수염이 양지게 났기 때문에 예. 그 구제역님 면상은 약간 좀 다게스탄 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끈적한 레슬러의 느낌이 예, 이근디 같이 이제 성형한 새끼들은 좀 못 버틸 그런 그러니까 어쨌건 뭐 이렇게 그 결론 그 저 매치가 성사가 된 거죠. 아 근데 그게 또 이근님이 그 채널 삭제 안 하면 안 붙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계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네. 내가 요구 조건이 이거다. 너가 채널을 삭제하고 네. 또 요구 조건이 또 하나 있잖아. 내 언급을 절대 하지 말 것. 근데 나랑 붙으려면 채널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약간 좀 뭐랄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네. 네. 아 그쵸. 왜 그랬을까요? 이래가지고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없는 조약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약속을 지키면 한다고. 아 근데 사실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뭐 약속이고 때, 너가 졌을 약속... 때 네 채널을 삭제해라라고 네. 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명분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약속이고 뭐고 근데 솔직히 채널 삭제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 뭐 붙지 않겠다라는 소리죠. 예. 아쉽네요. 두 분이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 전 진짜 붙으면은 구지영님 응원해야죠. 저는 이제 그 두 분이서 이렇게 좀 그 경찰서 그 법원 앞이었나 거기서 이렇게 좀 구재영님 계속 실실 약 올리고 약간 무슨 찌째명 외치는 그 찌째명 그 안티분처럼 찌째명 구속 형선이 아, 뭐 저는 그 서방님 이금... 찢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그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근대위가 근데 그 휴대폰 날려버리는 게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 그게 샷더 팍업 하면서 이렇게 어퍼컷으로 이근 펀치로 구재영님이 휴대폰을 개박살 냈을 때 알죠. 그 그때 구재영님... 좀 탄성을 자아냈어요. 아 저게 알파메일이구나. 이제 구재영님이 그 하던 짓이 딱 유신이 하던 짓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하잖아요. 실제로 현실에서 하니까 네.
저는 이제 이근 펀치, 이근님을 응원합니다, 저는. 아,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근님이 그래가지고 뭐 불리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네? 모든 범죄는 사실 다 범죄자들은 이게 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글쎄요, 나는 이근님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이유가 사실 뭐 이제 그거를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 정도의 죄목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세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국의 법원들이 여자 편만 들어주고 여자의 진술만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를 몰아간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불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이근님의 어떤 그 기지와 어떤 그런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배인규 대표처럼 좀 반페미 코인 타는 것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 저는 좀 네. 그럼 두 분 매칭이 된다면은 배당을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배당 나왔잖아요. 배당 솔직히 나왔죠. 말하자면 구재형님이 정배죠. 아, 아니죠 역배죠. 이근이 정배더라고요. 아니 이근 대위가 70kg고 그 구재혁의 몸무게가 130kg인데 이게 어떻게? 네. 근데 이근이 정배더라고요. 70kg는 그것도 체급이 체급이 몸무게 두 배 차이라면은 아 진짜 깔아 뭉개기만 해도 숨 못 쉬어요 진짜로. 제가 그 같은 돼지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동명상련이 구재형님은 아. 지금 사실 이거 이 이슈로 인해서 자기 채널을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죠. 욕하러 들어갔건 뭐라러 들어갔건 어쨌든 그 영상 조회수도 늘고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레카의 성질을 띄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진짜 사실... 그렇게 해도 구독자가 안 내는 게 진짜 이 대중들이 대중들의 반응이 좀 싸늘하네요. 아 그래도 댓글은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같은 돼지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그 저기 그 구재형님은 마크 헌트 같은 그런 근육 돼지가 아니에요. 예, 그냥 피하 지방 그득한 그냥 내장 지방 쌓인. 예, 그러니까 예. 그 아우르 거러 느낌이거든요. 예, 약간 아우르 거러기 때문에. 예. 코트님 코트님도 정말 인자약 돼지잖아요. 아 저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는 이제 산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러시안 산보. 예. 저도 한 18살 때, 19살 때 예. 네. 그때는 이제 산에 가서 수련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조폭길로 가려고 했다가 네. 예. 저번에는 영춘 뚱보 아니실까요? 아니. 산에 올라가서 반달곰이랑 이렇게 그 저기 스파링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아, 이거 뭐 예. 하비빈 줄 아시네, 자기가. 예. 격투기의 어떤 크나큰 손실이죠. 제가 지금 인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아, 저번에는 영춘권을 마스터했다고 그러셨는데. 마가리 닥치세요. 아, 말이나 똑바로 하세요. 예. 또 뭐 방장님 안 계시나요? 어, 방장님은 네.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 고장난 인성을 고치고 싶네요라는 방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분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코트님 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과속을 많이 하세요? 아 과속이요? 예 거의 막 한 300km 밟고 가시는 것 같던데. 아 못 참거든요. 그 못 참거든요. 아 예. 예예예 예, 예. 참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오버리터 그 바이크를 타보세요. 그 몸뚱아리를 태우는 오토바이도 과속이 되나봐요. 예예예. 예. 엄청 나더라고요. 대가리에서 이게 그 이제 그 빠따감 토크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살짝만 개방해도 그냥 앞으로 팍 치고 나가요. 아 예. 그러니까는 뭐 김소연님 같은 분 이제 길 지나가다 있으면 바로 길, 예, 길 위에 이제 그 아스팔트 위에 메시드 포테이토로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아 한문철 TV 바로 나오겠네. 한번 연출 한번 할까요? 예. 제발 무단횡단 해주세요. 아 누가 알베언터한테 제보하겠습니다. 누가 중을 고려? 어떤 분이 이렇게 음흉하게 혼자서 네. 예, 구약선서 읊으세요? 사탄의 인형이 거의 그 척키가 주문 외우는 겁이거든요 지금? 어떤 분이 되신 분이 계시지? 네. 아, 야밤에 좀 무섭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구마의식 해야겠네. 네. 아, 그 저번에 그 누구지? 그 보뚱님이었나? 아, 그 친구는 아마 이제 토크온에서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 자신의 근데... 그 쌓은 그 열심히 쌓았던 금자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 근데 풀 영상 뒤에 그분이 좀 약간 디스코드로 통화한 걸 봤는데. 와, 나 그때 진짜 걔 마음 아파 뒤진 줄 알았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정신적으로 좀 자기가 이제 좀 부족하다, 좀 아프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저도 그래서 와, 그 마음 아프다. 되게 마음 아프고 진짜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크원 계속 열심히 24시간 동안 접속해 있다는데 첩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토크원은 못 참지. 예. 아, 그거 일일이 체크하고. 아, 저도 근데 좀 그거 통화하는 거 보고 나서 그 보통님 찾아가서 사과드렸는데. 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아, 그 이후로 만났어요? 예. 아, 뭐라고 하던가요? 예. 아, 다음부터 뭐 그러지 말라고 뭐. 근데 오히려 그분이 좀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도 좀 미친 척 한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폴 영상에 올라갔을 때 댓글로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보통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몇 달 동안, 아니 1년 가까이 이렇게 토크온에서 마주쳤는데 나이 하나 물어본 거, 나이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뭐 사는 곳 하나 정도도 알려주지 않는 그 정도, 그 거의 진짜 첩보, 그 첩보원들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 네? 아직 나이도 모르세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하길래 항상 에? 에? 이 지랄하고 미친 척 하길래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 이번에 아예 날 잡아가지고 저기 김수현님이랑 두 명이서 같이 저 밀착 취재했었거든요. 하니까는 이제 그때에서 좀 뭔가 좀 미천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친구의. 또 여자 인생 한 명 말아 먹으셨네요. 님 인생이 제일 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아 먹었잖아요. 이 새끼 주사위부터 굴렸는데. 아,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예. 아, 저도 좀 안타깝네요. 그래가지고 그 좀 친하게 지낸 다음에 좀 꼬들겨 보려고 했는데 아, 안 넘어오더라고요. 아, 참. 그 친구 처음 봤을 때 참 기백이 있었는데 아무리 욕을 해도 쓰러지질 않더라고요. 네, 아니 나 진짜 그런 좀비 같은 친구 처음 봤어. 여잔데 약간 좀 슬라임 거거든요. 네, 아무리 때리고 네. 아무리 패고 아무리 팩폭을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었거든요. 네, 진짜 그 때리다가 오히려 그 때리는 사람이 좀 지쳐버리는 네, 약간 네. 그런 과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거의 제가 볼 때는 코트님이 좀 즐겼어요 그런 것도.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아... 사람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왜 이렇게 의심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방에 어떤 그 정적을 다 가지고 온다는 거는 아니 근데 아... 싹스님 그 뭐 따라온 것 같은데 뭔가 좀 웃기려는 그런 멘트는 준비 안 해오신 거예요? 네, 님도 그냥 그 감스트처럼 네. 오! 짜스! 안 돼요. GST님은 재밌죠. 목소리 톤이 웃기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원트리죠, 그분 어떻게 보면. 근데 김소연 님도 안티가 좀 있던데요? 아, 저는 이제 재미없다고 하고 지랄병을. 아, 토크원에서 하도 좀 예. 강퇴하다 보니까. 약간 보급형 아, 그 새끼들이... 전기라고 하더라고요, 님한테. 아유, 뭐, 보급형입니까? 그냥 좀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 중에 전기가 뜬 거지. 그럼 예. 말투는 다 비슷하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처음부터 전기도 네. 그런 말 쓴 게 아니었고, 말투 자체가 이게 빌드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도 토크온 내에서 이제 그냥 정말 무지성으로 제가 그래도 토크온 나름대로 뭔가 정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정화를 하는데 일조했다.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토크온에서 막 이렇게 욕쟁이들 있잖아요. 뭐 니주가리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 막 그런 뭐 어버리 꺼버리 산발이 네. 뭐 이런 엉텅구리 산발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온갖 뭐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개쌍욕 하면서 패드립 치고 막 미친 짓거리 하는 그런 정말 예 진짜 광기가 아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예, 욕을 하는 그런 약간 신태일과 같은 친구들이 많았죠 원래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토큰 방에서 패드립 치거나 뭐 이렇게 뭐 장애인들이 봐거나 그래버리면 이제 바로 방 내에서 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선도한 게 저라는 얘기예요. 예예예. 예, 예. 아 이건 진짜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토큰 문화를 많이 바꿨어요. 팩트와 정확한 어떤 인포메이션과 예 그런 어떤 예우 아, 예 매너 아, 저는 그것보다는 좀 자연 도태설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없었더라면 토크온에서 아직도 그런 그 이상한 욕하는 네. 라임 욕하고 이런 새끼들 많아졌을 거예요. 신태일과 친구들 예. 아 근데 이 방은 여자가 없네요. 아 진짜 그게 이 방의 유일한 단점이죠. 예 이응이 형님 없어요, 없어요.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찾으러 갈까요? 됐네. 아, 예, 오늘은 좀 제가 타율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 예. 오늘 토크온 자체에서 여자랑 지금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예, 아 이따 또 뭐 만나면 예. 만나겠죠. 예. 예. 이따 봅시다. 예. 여자랑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오케이. 요 혜정이 엄마 괜찮여. 혜정이 엄마 말 못 해. 방장님. 방장님. 와 진짜 코트야? 아 뭐야 무슨 스눕독 비트 틀어놓고 연병을 하고 있네 미친 자식이. 바보야 닥터드레라고. 아 스눕독 아니었구나 닥터드레구나. 바보. 아 바보 인정. 아 근데 이거 왜 틀어놔요 방장님? 두 분이서 싸우길래 비트 좀 틀어줬어요. 되게 감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이 없다고요. 아 근데 그래도 스눕독보단 감은 있죠. 그 닥터드레를 스눕독이라는 것보다는. 혹시 못 들어왔네요. 방장도 그럼 착한 사람들만이라고 방제목에 명시돼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무슨 말 꽃잎 얘기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네요. 말 꽃잎이 뭐예요? 그 버사이나죠 버사이나. 예. 그 홀스 푸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 님 말고요. 밑에 싸우시는 두 분이요. 예. 님이 여기서 포켓몬 대전했잖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비트 틀어놨거든요. 포켓몬 배틀하지 말고요. 저런 조약돌 같은 새끼들 좀 내보내시면 안 될까요? 코트임이 창녀. 어머. 아, 이거 모친욕 하는 거 가만히 냅두세요, 방장님. 저거요? 아, 제가 네. 녹음하고 있거든요. 예? 녹화 중이에요. 아, 부끄러워라.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게? 엄마 나 방송 탔어. 아, 엄마 TV 나와. 엄마 나 성공했어. 저승에 TV가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모진언사 안 하고 싶었는데 방장님 태도가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님이 잘못한 거죠. 하시죠? 방 관리 안 하셨잖아요. 아 자꾸 뭐 오면 맨날 올 때마다 방 관리 했네 하는데 그러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방 관리 당연한 하셔야죠. 건 아니죠. 방 관리 안 하고 무슨 집 재미도 없는 재미대가리도 없는 무슨 밥집 비트 틀고. 아 혼자만 재미없었던 거지 방 관리하면서 아무도 집중 안 하고 있었어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와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왜 방장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은? 아 동조하시는 거예요? 방 관리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하고 네. 싶네요 그럼 진짜로 방장 가서 네, 제가 그럼 방장님 대신해서 대리 방 관리 좀 해드릴까요? 누구 감퇴해야 되나요? 일단은 맨 밑에 있는 혜린 강퇴해야죠. 왜요? 나갔네요. 도망갔네요. 예. 네. 왜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장님 굉장히 좀 이렇게 반사회적인 새끼네요. 아,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식이 아니에요. 본인 모친녀 가면 바로 얼굴에 불 나가지고 바로 그 사람 강퇴할 거면서. 근데 아직 안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순 없을까요? 제가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긴 네. 좀 그렇죠. 그럼 님도 축한 사람이 아닌데. 너스레나 떨고 개새끼 재미 뒤지게 없네. 병창. 삐졌네? 아니 이런 방장, 왜 이런 방장이 가장 아쉽네. 방에 사람은 많이 모여있는데. 방장에 다 망치는 것 같아요. 아우 이런 방송이 시청자 그렇게 많지. 이러면 예. 또 삐질 거잖아 얼굴 붉혀가지고. 방장 새끼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척하면서 너스레 떨면서. 지가 예. 유쾌한 줄 알고 지가 되게 그런 거 가지고 센스 있는 줄 알고 마세요. 있는 거예요. 말투 화내고. 보세요. 정말 역겹습니다. 평소에 아니 그럼 방제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됐죠. 착한 사람들만 했는데 무슨 뭐 패드립 이런 거. 근데 일단 님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 님이 왜 들어왔어요? 그럼 그런 맥락이라면. 아니 코트님 방금 와서 패드립 하시곤. 예? 한쪽으로 제가 먼저 아, 저승에서도 하네요. 이런 저승이라며요. 아 저승이요?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아니 행동하고 아니 저 채팅창에서 병신도 채팅창에서 누가 그러니까 질문해가지고 그거 보고 지금 읽은 거예요, 님마. 물어본 거예요. 예예 예. 예, 예. 채팅창 읽은 거라고요. 예. 채팅창 좀 읽어줘. 왜 저건 안 읽으세요? 코트 날아간 감 이거 왜 안 읽으세요? 그런 거 없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아, 읽고 싶은 것만 있는구나. 예. 방장님, 방장님 너무 시푸시 새끼라고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말꼬리 존나 잡네, 방장 새끼. 방송 채팅창을 읽는 거구나. 노잼방이에요, 님들 모두. 아, 맞죠. 예. 개백수 방장, 양만, 양만 나만. 채팅방에 코트 10대지만 존나 올라가. 목소리 상기에 솔싹 되는 거 봐. 그냥 나가, 젖 같은 방이다. 아, 근데 이게 방장 때문에 그런 거지. 예. 방장 때문에 그런 거죠. 나가라고. 예. 방장 네. 진짜 풀스윙 싸대기 존나 말이 없네. 방장 인생 좆바 같다. 방장 안컴 냄새 너무남. 이번엔 뇌절인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오면 아무도 말도 못하네. 인간 종자 자체가 쓰레기 새끼. 아무장장장장 이러한다고요? 방장아 너 까불면 곧. 아 진짜. 아 근데 저희 방장님한테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시네요 시청자분들이. 예. 아 내가 밀었어야 되는데 내 실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방제랑 안 맞는 방이 크게 들어와가지고 진짜 기분 나쁘네. 방제를 안 맞는 방관리를 방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 방제 안 맞는 새끼 월요일인데 방장 개백수 밥도 없다고요? 지금 저도 이렇게 답이 없긴 해요. 아니 예, 아니 답 없죠. 아니, 답 없는 새끼죠. 너스레 존나 떨죠 이 새끼. 예. 자기가 삐져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각이 안 나오잖아요 방송 각이. 그래서 삐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삐졌네. 아씨 또 폭식하겠다. 그만하세요 방장님. 아 알겠습니다. 살펴. 아니 저 코트 진짜 노잼됐다. 쟤네들 한 사람 다구리 까고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라고요. 똥보. 그거 네가 맨날 방송에서 하는 거 아니야? 한 명 들어가면서. 네, 저는 코트님 방송 보고 배운 건데 이 행동. 언제? 어 내렸네. 코트는 좀 이제 컨텐츠를 좀 짜세요. 재미가 없어. 코트 씨는 원래 그 시청자들이랑 다 같이 한 명 패는 맛으로 토크를 하지 않나요? 억지 구도자. 언제까지 그러려고? 어? 내렸네. 일단 방장부터 방관리 안 한다고 지랄해서 가스라이팅 하면 그때부터 아 일단은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방송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 보여야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꼴값 떠는 거잖아요. 아 이제 다시 올렸네. 웃긴 게 뭔지 오케이 채팅. 이제 다시 올렸네만 듣고 채팅들 다 지금 존나 빨고 있거든요. 아 근데 코트님 무거워서 혼자만 내려가셨네. 아따 어차피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락바르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어 방송 정지되겠다 하면서 나갈 거면서. 강대하네 씨발 새끼. 예. 아 이거 화면 왜 이러냐? 담배 하나 빌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